내 1,300원짜리 언제 들어오는지까지 시기도 나오나요? 그렇죠. 몇 년 후, 내년 몇 달 후 나와요. 이제 이번 질문은 어느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인 것 같아요. 나의 일년, 나의 천생연분은 실제로 있는지, 정해져 있는지, 있다면은 뭐 한 명인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, 있어요. 그럼 이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자, 내 천생연분을 만나든지 나의 인연의 짝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인연의 짝인지 천생연분의 짝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. 이런 인연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가 혹시 있나요?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살님 집에 갔는데 지금 만나는 그 남자가 네 짝이 아니니 조상 대우 조그맣게 돈이 없으니까 좀 드려서 좀 하자 이러길래 아유 오나가나 또 구시네 또 뭘 하라고 하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쨌든 좋다 하니까 내 짝이 뭐 열흘 안에 나타난대요 이 단기간에. 그래서 믿는 거 반 안 믿는 거 반 뭐 살아계셨으면 용돈 이 정도는 뭐 안 들어갔겠어 싶어서 그냥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일을 했어요. 근데 일을 하고 일주일 만에 우리 신랑을 공주 포장마차에서 만났어요. 근데 어디서 본 듯한 스파크가 진짜 뭐 그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 누군가 만나면 번쩍하고 뭐가 막 지나갔다고 그걸 느꼈어요 제가. 아 저 사람인가 보다 내 인연인가 보다. 저 진짜 그걸 느꼈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. 근데 첫 느낌은 그랬면서 이렇게 사귀게 됐죠. 근데 살다 보니 똥 밟았다라는 느낌도 들었었어요. 진짜 솔직하게 그치만 그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 과정이. 항상 신랑 탓만 하고 제가 항상 원망만 하고 내가 왜 저런 놈을 만났을까? 응? 어머니는 저걸 아들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드셨을까? 진짜 그럴 정도로 저도 원망하고 탓하고 했었어.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상대방 탓을 할 게 아니고 내 탓, 나를 바꾸면 되겠더라고요. 애교를 떨은 적이 있나? 뭐를 신랑이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청소를 하라 그러면 한 적이 있나? 왜 나한테 시키지? 왜 나한테만 그래? 신랑 탓만 한 것 같아.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제 탓이 나를 바꾸니까 신랑이 바뀌더라고요. 지금은 신혼부부처럼 살아요. 그럼 이 천생연분의 짝을 아무리 만나도 그 이후의 노력이 더 중요한 그럼요. 우리 제자들도 신꽃 타면은 신이 다 오셔서 뭔가를 다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. 신꽃은 그냥 내 인생에 한 걸음 뛴 거야.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얼만큼 내가 어른들을 자정을 시키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얼만큼 신령님들의 말을 전달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지. 신랑도 똑같아요. 결혼식 했다고 내 남자니까 내가 알아서 뭐 함부로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거지.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선생님 천생연분의 짝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들 딱 세 가지를 딱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. 인생을 살면서 제 옆에 남자들이 몇 명이 지나갈 거라고는 모르잖아요. 근데 그 만나본 분 중에 심장이 뛴다든지 편안함을 느낀다든지 앞으로 저 사람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든지 그런 감정 느끼면은 서로 노력하면서 잘 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점사를 보면은 진짜로 선생님이 겪었던 것처럼 내 천생연분의 짝이 언제 들어오는지까지 시기도 나오나요? 그렇죠. 몇 년 후, 내년 몇 달 후 나와요. 감사합니다. 네. Thank you.